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1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일진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신금, 임수, 계수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임이라고 하는 것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은 수에 해당이 된다. 임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행으로 수를 다시 오행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될 것이다. 단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죠. 임수도 수고요. 계수도 수이지만 이를 다시 임과 계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양수와 음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계수는 음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릅니다. 사람도 남자의 성질하고 여자의 성질하고 좀 다르죠. 남자는 뭔가 모르게 좀 어설퍼 보이고 좀 뚝배기 같아 보이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쁜 것 같기도 한데, 그 아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말짓하고 그러면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딸들은 아주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아주 귀엽습니다. 그래서 딸바보라는, 애칭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딸과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양수인 물의 성질하고 음수인 물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 어머니들이 정화수라고 하는 것을 떠다가 정화수라고 하는 걸 떠다가 하늘에 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정화수는 어떤 물이냐면은 옛날에 우물물 같은 거 있을 때막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저기 우물물 같은 데서 누구도 뜨지 않은 가장 잔잔한 물을 갖다가 아주 살포시 물을 갖다 탁 뜹니다. 떠가지고 계속 요동치지 않게 그대로 움직이지 없이 그대로 상에다 받쳐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물이 아니라 어떤 물? 정적인 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다음에 맑고 깨끗한 물이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요 잔잔한 냇물, 잔잔한 옹달샘의 물의 성질하고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의 성질하고 다릅니다.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은 동적이고 음은 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작은 물이 아니라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러한 큰 물이죠.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잔잔하다 하더라도 물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수 같은 경우는 물론 시냇물 같은 경우가 계속 흐른다 하더라도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접시물 같은데 아니면 작은 찻잔에 담겨져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비유할 때는 우로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 그래서 계수는 어떤 성질? 청진함을 가장 생명력으로 여기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잔잔하더라도 움직임이고요. 만약에 임수가 왕해져서 요동을 치게 되면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하는 지성,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수는 신왕했을 때는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임수가 왕해서 충분하는 쓰나미가 일고 파도가 치고 하는데 이걸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범람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가끔 물이 많이 일어나게 물이 많아지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큰 홍수를 이렇게 맺게 되죠. 제가 요즘에 봤던 드라마 중에 지리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저 전지현이 나왔던 성동이라고 전지현하고 또뭐 연예인들 나왔었죠. 이 지리산에서 계곡에 물이 비가 오면은 위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아래쪽에는 비가 안 온단 말이죠. 위쪽에서 비가 오는 그 물들이 한 계곡에 모이게 되면 갑자기 순식간에 뭐이이 10분
10분, 20분 안에 막큰 물이 불어나서 상상지도 못한 엄청난 물이 휩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곤 하죠. 그런 물이 바로 이 동적인 임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잔잔한 비는 그걸 개수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지상에서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물이 뭉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모여서 임수로 바뀌게 되죠. 그럴 때는 제방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물이 범람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해졌을 때 뭐가 필요하다?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수는 왕한테 토가 약하니까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고 또 해자주간의 동절의 병화는 뭐예요? 조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1인 2역, 1신 2역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은 개수는 충분한 성질이 없이 오로지 그 맑고 깨끗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은 그러한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이기 때문에 탁수가 되는 것을 절대 싫어하고요. 반면에 임수 같은 경우 당연히 물든 어떤 물이든 간에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물은 맑고 깨끗해야 되지만 임수의 특징은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이기 때문에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제방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임수든 계수든 간에 수가 약하게 되면 당연히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에서 생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임수를 왕했을 때는 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방을 해야 된다. 계수는 반대로 일간이 해월자월에 태어나서 계수 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금은 한두 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계수는 쇠가란 물, 쇠가란 수, 쇠가란 아주 약한 물이기 때문에 금방 계수는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금한점 정도, 유금, 지지로 신금 한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와 계수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임수를 설명하면서 계수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임수하면 임수만 설명하면 됐지. 뭐 하러 계수를 같이 설명하고, 또 내일 계수할 때또 임수를 같이 설명하고, 왜또 수고롭게 그러십니까? 내지는 왜 자꾸 반복하십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공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복 숙달하는 것이고, 또 임수에 대해서 공부하면 당연히 임수의 상대적인 음수인 계수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왜 같이 하니까라고 물어본 분들은 왜 동전이 앞면하고 뒷면하고 같이 있습니까? 그냥 앞면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뒷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존립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도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설명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이 더 설명이 명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수를 같이 설명하는 거고 또 계수를 설명할 때는 임수를 같이 설명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음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갑목할 때 임수 계수를 설명하면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이지만 같은 수라고 할때 사람을 설명할 때 남자만 설명하고 여자를 설명 안 한다? 이거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공부는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네요. 자, 자월 어저께와 같이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해자축월이 되겠고요. 해자축월 이때는 북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북쪽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 해자월이 가장 수가 왕한 계절인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해월과 자월이 가장 수가 왕한데 어느 쪽이 더 왕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해수가 본기가 바다인 임수를 가지고 있고 자는 그냥 개울인 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월이 더 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수가 어느 쪽이 더 왕하냐는 것은 바닷물이냐 시냇물이냐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임수, 계수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수의 기운, 음의 기운이 어느 것이 더 강하냐? 당연히 자월이 더 강하고요. 자월이 가장 음기가 극성스러운 그런 계절입니다. 만약에 해월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또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면 4월하고 5월하고 어느 화가 더 강하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인화라고 묘화라고 어느 목이 더 왕하냐? 그러면 당연히 인중 간목이 더 왕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택법으로 제왕이 그 오해 행상 가장 왕한 기운을 띈다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임묘월에 인월에 목이 왕하고 사월에 사화가 더 왕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한 거는 당연히 포택법상 제왕지가 가장 왕한 것이고 인간지는 그 다음이 될 것이죠. 그래서 해자월에 수가 왕한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 자월이 더 왕하다.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어떻게 돼요? 화는 약하죠. 화는 약하다라고 벌써 화는 여기가 뭐냐면 절지 태지가 되죠. 태지가 되기 때문에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거의 신왕이죠. 숙한 점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앙에서 극왕한 사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격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해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격과 더불어 일간이 아주 왕한 단계이죠. 그래서 양간이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양간이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데 걸록격은 어느 정도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극왕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양인격들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거나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거나 병화무토가 5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들은 그 강함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양인은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인 가살을 하거나 양인 가살을 하거나 아니면 양인 가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아니면 관인상정, 관인상 정을 하거나 아니면 식상이 있어서 양인의 기운을 빼가는 것인데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봐서 이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이고 관인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봐서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봤을 때는 관인 상정보다는 양인 가살이 더 좋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양인 가살은 임수가 무토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인 상정은 임수가 기토를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뭘 써야 된다 그랬죠?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하고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무토가 약하고 춥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 그러한 국세가 되어야 되는데 무토는 임수를 능히 힘만 있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고요. 자월의 무토는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토도 용도가 생기고 양인도 뭐예요? 용도가 생기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무토가 아니고 기토였다라고 하면 관인 상정은 될지언정 기토가 임수를 갖다 제방하는 능력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한강을 갖다가 뭘로 막는다? 사부로 갖다 흙 퍼다가 한강 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임수가 왕한테 기토가 있으면 뭐예요? 저걸 사수 동류라고 해서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양인 가살이 관인상정보다는 훨씬 좋다.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 경금을 보게 되면 양인 가살이 되지만 신금을 보면 관인상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면 양인 가살이 되는 거지만은 계수를 보게 되면 관인상정이 되는데 병화는 임수를 봐서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 좋고요. 간목은 경금을 봐서 양인 가살을 하는 것이 좋은 거고 임수는 기토가 아닌 무토를 봐서 양인 가살을 해주는 것이 더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임수는 왕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때 용신은 뭐가 된다? 용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는 용신을 생겨주는 희신이 된다. 희신다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일간은 양에 해당되는 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같은 수인데, 쟤는 음수가 되죠. 양수가 음수를 봤다. 그리고 특히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제왕지에 태어났다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겁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솔직히 틀립니다. 겁재는 겁재이지만 이거는 양인 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욱 맞습니다. 만약에 이 자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계수가 천간에 있다. 얘는
겁재가 맞습니다. 얘는 겁재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월에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월에 태어났는데 자중에 봉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겁재가 아니고요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임수가 자를 봤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지장간 개수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얘는 자중에 있는 양인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인이 투출하게 되면 양인의 극강무도한 힘은 더욱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인이 있을 때는 뭘 하면 좋다? 칠살이 있어서 양인 가살하면 좋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나게 되면 그걸 겁재격으로 하면 틀리고요. 이건 양인 격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양인은 신왕한 것이 극에 달해서 극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다시 뭐 금수가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양인도가라고 해서 양인이 양인도가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죠. 양인 하나만도 힘이 다루기가 힘든데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진애가 진짜 말 꼬실꼬실 안 듣는 애들이 애가 하나 있는데 얘 하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좀잘 한번 키워보려고 했더니 밑에 또 애새끼들 저러 또 모여가지고 일진회를 만들어 버렸네. 그게 양인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인이 힘을 더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 자수를 하나 더 얻는다거나 아니면 신금을 다시 이렇게 얻는다거나 신자 수국한다 그러면 양인이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양인 도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양인경 무토칠살 얻는 것을 가장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축합토가 맞지만은 자월에 수가 왕한 계절에는 자축합 수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볼수 있다? 자축합 수가 되면 양인 도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경금이 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신금이 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필요 이상으로 극왕한 사주, 극왕 사주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뭘 해줘야 된다? 그쵸? 병화로서 조후해줘야 된다. 일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인목. 인목이 있어서 인안에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인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있어도 쓰지 않는다. 용신을 추앙할 때도 용신으로 추앙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갖다가 격을 추앙할 때도 무토는 격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수 있는 것은 인중병화 내지는 인중 갑목 중기인 병화 본기인 갑목을 쓸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른 것이 없다라 무토 토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그냥 인중에 있는 갑목을 가지고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역할로 보면 되겠고 작지만 인중 병화를 가지고 뭘할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생시에 토가 없을 때는 얘가 희신 용신 역할을 더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제일 3주까지만 봤을 때 뭐는 보존해야 된다? 얘는 보존해야 된다. 그 얘가 보존됐을 때 금은 어떻게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신. 얘네들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어차피 자월의 임수 더 이상 왕할 필요도 없죠. 자축합수 더 이상 더 왕해졌기 때문에 경신금이 다시 생겨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신금은 수도생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꾸 목을 갖다가 극해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도둑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마하고 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친하겠죠. 아버지는 재성, 인성은 엄마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생시 경자시가 들어오게 되면, 자, 이것만 해도 왕한데, 여기 양인을 또 봤고요. 또 인성이 또 생해지죠. 오로지 쓸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중, 갑목, 인중, 병.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종격으로 보고, 이제 전환격 중에서, 전왕격 중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뭘로 본다? 윤학격으로 보는 거예요. 윤학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중 갑목 병화 있으면 이건 윤학격으로 보기 어려 좋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중 갑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인중 병화로서 뭐래 조후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낭패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해시 마찬가지겠죠.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자월에 해수까지 붙죠. 근데 이건 좀 괜찮은 것은 뭐냐면 해수하고 인목이 붙어 있게 되면 이거는 인에 한목해서 목의 기운이 좀 많이 살아나고 목이 살아나게 되면 인중 병화도 살아난다. 어떤 분들이 사주를 봤는데 인에 한목이 아니라 인에 합화해서
화로된 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내 한 목입니다. 목이고요. 그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인중병화가 좀 살아난다라고는 볼수 있지만은 이내 합화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 씨 같은 경우도 뭐썩 좋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임목 중에 인중병화를 두 개를 얻었고 인중 간목 두 개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단 임수가 투출한 것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묘목은 목이지만은 승목이기 때문에 수를 갖다가 설하는 힘이 부족하죠. 계수 투출하면 이거는 제가 겁재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겁재가 아니라 자중에 있는 양인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양인의 힘이 배가가 돼도 두세 배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수가 자꾸 뭐란다? 더 사주를 춥게 만들기 때문에 이민시하고 계묘시하고는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좋지 못한 연생시 갑진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경금이 있으면 이 간목은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인중 간목, 인중병화밖에 쓸 것이 없겠고, 을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화를 맞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중에 있는 무토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제 사중무토, 사중병화,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다. 을목이 투출한 건큰 도움 되지 않고요. 단한 가지 경신금이 축에만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중경금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금의 세력도 같이 망해진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금이 세력이 없게 되면은 금이 다시 수를 생겨서 한기를 가중하지만 인중병화 만 있었던 거하고 사중병화를 같이 쓰는 거하고는 공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병호식 이거는 좀 따뜻한 그런 생시가 되겠죠. 인우회국합니다. 자우충이 되지 않죠.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자우충 되지 않고요. 또 원격되어 있으니까 자우충은 더더군다나 되지 않고 오히려 우화하고 인무가 인우 회국해서 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를 갖다 무토로 제방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성을 생해서 이 정도 생기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미시 별로 그다음에 한 가지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시간에 이렇게 투출돼서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핵심이 되는 임목을 갖다가 신금인 인신상충하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렇게 임중에 있는 병화 완전 박살이 나죠 박살에 그러면 무토 또한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기우 경술시 뭐 그닥 좋은 생시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춥기 때문에 어느 생시를 병호시가 된다 하더라도 병호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지만은 여타의 을사시나 여타의 생시는 다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